씨는 연세에 비해서 골세가 상당히 어리시네요. 골세. 김혜사 씨의 뼈 나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저 때 생각해보세요. 오! 왜? 와. 정상범주에서 아랫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이 48세 골 그 나이가 나왔는데, 이 추가적으로 어떤 그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0.4 혹은 그 이상으로서 올릴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부족인가 보죠? 자, 이번에는 마야 씨의 뼈 나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20세에서 멈췄고요. 자, 천천히 오세요. 갑자기 똑같이. 30살. 30세. 네. 만족하십니까? 오. 마야 씨? 조금 덜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마야 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0.4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정상 수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골밀도 수치를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골밀도 수치의 1 정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골절의 발생 빈도가 두 배가 증가합니다. 이지혜 씨는 아까 또 문을 열고 나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이제 비슷한 둘. 본인의 연령대로 천천히 가고 있지요. 갑자기 빨라집니다. 갑자기 빨라집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비슷하게 맞춰. 오늘의 최고령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신한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혜 씨 좀 충격입니다. 저희들 보기엔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평상시에 어떤 칼슘 섭취 부족이라든가 운동 부족과 연관돼서 생긴 이 골 감소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 내지 향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칼슘제를 좀 고가의 칼슘제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저기 지금 약 탓하시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38. 예상 나이 38. 오! 기준식한 어떠한 식이습관 생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을 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혜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다 하셨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이지혜 씨를 위해서 골 다공증을 앞으로 더욱더 개선하고 나이를 뼈 나이를 훨씬 더 어리게 할 수 있는 슈퍼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위대한 밥상, 위대한 영양소, 제2탄 비타민 K. 여러분을 강골로 만들어줄 비타민 K 식품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힌다. 잠시 위대한 밥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할 공공의 적은 무엇인지 저희가 다운 대 업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을 한번 볼까요? 술, 담배, 탄산음료. 그리고 탄산음료. 네. 이 알코올 자체가 이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골 그 형성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직접적으로 조골세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 에스트로겐 분비도 이렇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또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되게끔 합니다. 골밀도를 업시키는 건 무엇일지 먼저 운동! 칼슘! 건강! 적어도 4시간 정도를 운동을 함으로써 이 근력을 보강하고 거기에 따른 뼈에 좋은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칼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식단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 신경을 써도 유제품 가치 많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좀 칼슘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칼슘량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다공증에 어떤 소인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바이타민 D 같은 걸 흡수함으로써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골밀도를 올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전문가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제를 쓸 때 그것은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골다공증 치료제는 호르몬제와 비호르몬제가 있는데요. 호르몬제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호르몬제는 약가도 고가이고요. 보험 적용이 3개월 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이 컸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작년부터 그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뭐 오늘 골다공증 보면서 아, 운동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뼈 시리즈 3탄에서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자칫 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 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강골로 만들어줄 위대한 밥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 위대한 밥상. 위대한 영양소. 추운 겨울 월동 준비는 바로 김장이죠. 내 몸의 월동 준비는 위대한 영양소. 네. 위대한 밥상. 네. 네. 자, 지난주에 위대한 영양소 시리즈를 저희가 시작했는데 네. 정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좋아하실 줄 몰랐고요. 네. 오늘 이분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 미녀 삼총사를 위대한 밥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개성 있는 분들이시죠. 자, 미녀 네. 삼총사입니다. 김혜선, 이정현, 네. 마야.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요즘 어떻게 좀 많이 쪘고요. 해외 활동 위주로 했어요. 해외? 예. 어디 주로? 예, 일본에서 드라마도 찍고 앨범도 3장 나오고 와. 중국에서 공연도 한 100회 정도 하고요. 예. 정말 뭐 한류 스타의 그 핵심이죠, 이정현 씨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뭐 예. 국내에서 활동도 많이 예, 연말까지는 국내에서 활동할 거고요. 요즘 철수야 사랑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야 씨는 뼈 건강을 네. 위해서 뭐 앞으로 이건 꼭 먹어야 되겠다든지 뭐 저도 지식은 거. 굉장히 얇아서요. 예. 멸치밖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멸치 아니면 우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가려고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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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선 씨는요? 저는 이제 멸치나 우유는 잘 먹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뼈 나이가 저는 놀랍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좀 더 복용을 해볼까 생각 네. 중입니다. 네. 뼈 나이를 본인이 알고 나서 지금 밥상에서 갑자기 옷차림이 네. 가벼워지고 젊어졌어요. 네. 뼛속까지 젊어지는 김혜선 씨가 되길 네.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위대한 밥상의 위대한 영양소 그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오, 비타민 K입니다. 네. 예. 는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와 관련된 단백질의 합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혈중에 비타민 K의 농도가 낮아지면 골밀도의 손실이 커지고요. 그래서 골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위대한 식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비타민 K요. 네. 비타민 뭐 굉장히 오래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K 뭐 예전에 야구 선수 시절에 그 삼진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닥터 K라는 별명이 제가 네. 아니 그게 이제 에이스 투수들한테 네. 붙여준.